안녕하세요. 성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칠한 자녀와의 갈등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공비잘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공비잘, 이 말은 뭐냐? 판단을 해줘야 할 것인가? 공감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 비유를 잘 살펴주셔라 하는 뜻인데요. 제가 아이들 다루면서, 아이들 대하면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그럴 때는 판단해주지 마시고 공감을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내미 실제 상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서 책 책가방을 툭 던지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태기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어떤 아버님은 선생님한테 담태기 뭐야? 이러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저는 아주 심한 경우는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하면서 역할극을 했거든요. 제가 학생할 때니까 아버님은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 대꾸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태기 제일 싫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똑바로 하랬잖아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는데 감정이입이 되죠. 그러면 애가 점점 아빠와 대화를 나누지 않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부터 해주셔라. 자, 지금 애가 담탱이 제일 싫어했을 때얘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공감이 동의는 아니에요. 공감을 어떻게 해주시냐? 애 얼굴 그대로 따라 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실습해 보실까요? 에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자, 얼굴을 이렇게 제 얼굴 잘 보시면서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미러, 그, 거울, 미러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애가 아이들 말 속에서 참 아름다운 말이 응,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쑥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학교 갔다 시험 보는 날인데, 엄마, 오늘 나 사회 90점 맞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과목 시험 보는 날은 없죠? 그날 수학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빵점 엄마는 뭐라 그러냐? 바로 그 대목에서, 근데 수학은? 이렇게 버려요. 제가요, 우리 애들에게 학부모들께 보낸 문자 소통한 걸 안내해주고, 이 너희들은 어떤 게 제일 싫으냐,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얘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평균을 높이자. 수학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그랬는데, 엄마가 그 아픈 구석을 싹 찌른 거예요. 센스 있는 엄마, 또 센스 없는 엄마. 자, 이럴 때는, 비록 자꾸 수학을 물어보고 싶더라도 그때는 자, 어른들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나이 들수록 모는 다물고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 그렇죠. 지갑을 열어라. 그래서 만원짜리 한장 그래서 아싸 대박 수고했어. 코너라도 다녀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 맨날 공감만 해주면 애가 담탱이라고 그럴 때 그럼 훈계는 언제 하냐? 그럼 제가 야단 제대로 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야단 치실 때 야!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께서 야! 그러면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갈등이 있을 때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새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렇게 전달합니다. 자, 입에 붙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남편에게도 한번 화를 내볼까요? 남편에게도 제대로 화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니 이렇게 바꿔서.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세상에서 어머니들께서 가장 화내기 어려운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로.